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 한 채를 추가로 보유한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. 또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도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되는데요.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박연신 기자. 네, 박연신입니다. 네, 이게 지방 저가주택은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걸 텐데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? 네,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비수도권 지방 저가주택이 해당되는데요. 종부세 산정 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겁니다.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종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이같이 적용할 방침입니다.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한 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해주기로 했는데요. 따라서 공시가격 11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겠다는 겁니다. 네, 그리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 인정을 해준다고요? 네, 이사를 위해 새 집을 산 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는 건데요.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을 경우 정부는 종부세 산정 시 해당 주택을 5년간 주택세에서 제외할 방침인데요.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,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. 또 주택수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. 이번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모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중 11억 원까지는 공제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 이번 종부세 특례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받습니다.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.